어때요? 좋아요? 아, 행복하다. 얼굴에 행복한 모습이 많이 있어. 아, 영국 공항에 도착했는데 역시 한국은 그냥 바로 가는데 역시 멕시코라서 안 되네.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겠지? 이제 피로스 공항에서 지금 택시를 타고 수도로 가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엄청 저렴한 방이고 되게 안 좋은 줄 알았는데요. 오, 상당히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침 몇 시야? 지금? 7시 35분입니다. 안녕. 아, 편의점 커피 한번 뽑아보고 있습니다. 카푸치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첫 번째 숙소인 런던에 있는 에어비앤비 방을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엘리베이터가 있었고요. 아, 물론 엘리베이터가 있는 에어비앤비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면은 요거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봤던 거. 이렇게 뭐 서류 주고 이런 거죠. 그리고 들어오면은 아마 런던에서 가장 저렴한 숙소로 알고 있어요. 화장실이 있고요. 아침에 샤워했는데 뜨거운 물 잘 나옵니다. 복대고요.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긁어야지. 아, 참, 그리고 샴푸나 이런 거는 저희가 샀어요. 앞에 편의점에서 샀고, 요게 저희가 산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렴하지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저희 룸인데, 들어오면, 짜잔, 안녕, 카렌. 네. 사진에서는 되게 안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해본 것보다 넓다. 둘이에 있기에 충분한. 요거는 카렌 짐이고, 요것도 카렌 짐이고, 제 짐. 제 짐 요거밖에 없어요. 와. 네. 옷장도 있고, 아, 여기에 저희 지금 백 하나씩 가져온 거 있고, 아, 그리고 이 점퍼를 갖고 올까 안 갖고 올까 고민하다가 가지고 왔는데, 다행입니다. 지금 런던이 조금 춥습니다. 18도 정도 돼요. TV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책상. 저희가 제 물품들 빼놨고요. 침대는 조금 근데 막 깨끗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며칠 묵기에 괜찮은 그런 숙소인 것 같아요. 아, 오늘 첫 번째 유럽 런던 관광인데, 관광이지? 여행인데.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오이? Como es el primer día, estoy, o sea, la verdad es que sí estoy emocionada, pero sí me preocupa un poquito que durante el día nos vaya a dar jet lag, porque no sé, si está el clima mejor, o sea, un poquito más soleado o algo, o no tan frío, podemos estar como en un parque y ahí tratar de relajarnos un rato, pero como hace frío, no sé dónde vamos a ir.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 밖에 한번 보여드리겠다. 런던 합니다. 이거 그 이런 거 위로 저 막 얘네들은 창문 위로 올리잖아요. 사람들 지나다니고. 그래서 앞에가 뭐 술집인 것 같은데 밤에는 좀 시끄럽습니다. 저희 한번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 카렌. 안녕. 바이바이. 와, 영국 어제만 해도
굴 많이 꼈었는데 지금 화창하다. 날씨가 화창해서 너무 좋습니다. 미라, 와 날씨 화창해. 영국 날씨 맞아 이거? 신호등을 다들 안 지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 지키고 그냥 건너가고 있어요. 아무도 안 지키네. 아 마상 오니까 기분 좋더라. 아 조금 전에 오이스터 카드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 오랜만에 영어권에서 생활하려니까 힘드네요. 런던 지하철, 런던 지하철. 역시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건물 멋있네. 와 근데 지하철 여기 너무 더러운 거 아니야? 와, 아 근데 그나마 여기는 좀 괜찮네. 깔끔하네. 어 뭐야? 아 여기. 어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아 이제 지금 런던 브릿지. 다음 거 타자. 아 저게 타워 브릿지. 아 타워 브릿지가. 타워 브릿지 이만해. 아 타워 브릿지구나. 런던 브릿지가 아니라. 저는 당연히 런던 브릿지라고 해서 여기가 그 유명한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물 더럽다. 물 왜 이래? 와 어제도 날씨 우중충했고 했는데 도착하니까 날씨 너무 좋다. 오, 진짜 좋아요. 어. 한국에 날씨 봤어요. 어, 비 와. 아하 비 올 거예요. 근데 지금 진짜 좋아요. 와 이 청명한 하늘 역시. 오, 저 런던 브릿지 밑으로 내려오면은 저희 타워 브릿지 갈 수 있는 강변으로 이렇게 강변으로 걸을 수 있는 길이 조성되어 있네. 여기 어떤 코스인가 봅니다. 아, 이렇게 쭉 걸어가는구나. 오, 이건 또 뭐죠? 뭐가 있네? 네. 어? 츄르스. 츄르스도 있고. 아, 식당인가? 피자. 이거 뭐야? Como tipo mercadito. 아, 음식점인가 봐. Pero más al rato. 와, 여기 막 레스토랑도 있고. 이거 봐. 저 뭐야? 영국의 맛집 피시 앤 칩스. 영국 한국도 피시 앤 칩스지. 뭐야? 군함이 있어? 아이고, 산책하기 좋다. 런던 브릿지. 어, 런던 브릿지에서 계속 걸어온 거고 지금 타워 브릿지 가야 돼. 여기가 뭔가 괜찮네. 여기서 뭔가 나무야 뭐야? 어, 돌이구나. 아, 나무가 아니라 돌이었어. 아, 여기서 사진 찍으면 잘 나오겠다. 어, 저쪽 런던 브릿지랑 여기 타워 브릿지 사이에. 여기가 사진 스팟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많이 찍었어요. 어? 타워브릿지 가까이 오니까 공원 있어요. 공원 빠르게. 유럽에 왔으면 저기서 한번 누워야 돼. 내가 보기에는 그게 어? 누는 사람 없네? 다 앉아있네? 산책. 어. 아 이거 하나 둘. 아 열일하고 있습니다. 어? 찾았습니다. 저기 잔디에서 여기 먹는 거. 아 그렇지 그런 거 해야 돼. 우리 카렌 열심히 또 흥을 찍고 있네요. 아 운동하는 런던 누나들. 여기도 예쁘네 미라. 여기서 한번 찍을까? 오 여기가 뭐 카렌이 알고 있는 어떤 핫플레이스? 아 예, 카렌이 틱톡에서 봤다고 하는 뭐 스크립 스페이스 같은데요. 바로 강이랑 맞닿아 있는 계단이 있고. 방금 들어간 장소가 타워브릿지 오른쪽에서 바로 옆에 붙어있는 로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습니다. 혹시 런던 오실 분들은 와서 사진 한번 찍으세요. 아, 드디어 타워브릿지에 왔습니다. 와 멋지네요. 어, 타워브릿지 위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인당 11파운드인 것 같아요. 어,
가려다가 귀찮아서 안 올라왔습니다. 네. ¿Es para entrar eso? Ajá. 29. Ok. Vamos a comprar. Thank you. Wow. 그렇지. 저 신다르노. 저 영국 트레디셔널. 없어요. 영국 전통 음식이잖아 이거. 이게 지금 얼마지? 16 파운드. 먹자. 먹었다 싫어다. 카레는 피시앤칩스에 케첩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유럽 여행 오면서 큰 어떤 감정에 이게 없이 왔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되게 좋네요. 네, 날씨도 짜잔. 아 그래. 어 좋네. 좋아. 자 별래? 네, 영국의 자랑 피시앤칩스 먹고 있습니다. 역시 엄청 큽니다. 둘이 다 못 먹을 것 같아. 아니야, 먹어야 돼. 먹고 이제 에너지를 축적시켜야 되지. 케첩이 모자라서 다시 한번 갈게요. 아, 그렇지. 이 정도는 돼야지 먹을 수 있죠. 런던 쇼. 와우. 이거 어디야? 타워 오브 런던. 런던 탑. 멋있긴 하다. 지금 여기가 이렇게 들어왔고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탑이 있나 보네. 와. 좀 쉬고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여기는 런던 타워. 런던 타워고 화장실 앞에 있습니다. 타워 오브 런던. 아, 타워 오브 런던이야. 화장실 앞에 있습니다. 쉬는 시간. 아, 쉬는 시간이에요. 평소에 한국에서는 못 볼 수, 보기 힘든 뷰니까 이런 거, 벽 같은 거. 눈에 우선 즐겁습니다. 화장실 앞에. 화연실 뷰. 어? 화연실 뷰. 와, 이 안에 보면 여기 줄 서 있는데 이게 무슨 왕관인가? 크라운 뭐 줄? 아하. 어, 이거는 무슨 훈장 같은 건가 보네. 어? 한국 전쟁? En 1950 Norcorea, gente de Norcorea invadió. Invadió. 진짜 1950년대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지. 와. 야, 그래도 방문관에 이런 게 전시되어 있던 게 참 다행이다. 요즘 역사 왜곡이 너무 많아서. 그때 입었던 복장인가 보네. 저기 왜 시그널이 있지? 오, 저. 어? 갑자기 소리 지르더니 뭔가 합니다. 팔이 좀 굽었는데? 어디 가요? 타워 오브 런던의 메인이 저 크라운 듀엘이라고 하나? 저거, 저게 제일 유명한가 봐요. 지금 줄 이만큼 서 있는데. 맥주 좀 시켜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놀아야겠습니다. 영국 애들 젊은 애들 잘 놀네.
이것도 갖고 왔습니다. 잠깐만. 자, 이제 뭐 맥주도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했고 이제 숙소로 슬슬 들어갑시다. 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아, 프리 와이파이가 잡혀서, 네, 간신히, 예, 네, 근처에 여기 있어서 지하철 타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어. 내 심카드 사자. 아니, 저기, 여기 갔는데 문 닫혀 있어가지고, 영국은 일요일 문 닫나?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 스테이션 옆에 있었구나. 게 외르고했어. 와, 진짜. 깜짝 놀랐네. 왜 문이 닫혀있지? 막 이러면서. 와. 근데 되게 여기 크다, 여기. 지하철 타러 왔는데 무슨 큰 여긴가 봐요? 리버풀 스트리트 스테이션? 큽니다. 밥을 여기서 먹을까? 아니면 집 근처? 집 근처. 집 근처에서? 오케이. 부리또 있다. 미카사. 아몰. 미카사. 부리또. 엘리자베스 탄 다음에. 엘리자베스? 어. 네, aquí es Liverpool. Farrington. 맞겠지, 이거? Farrington? 아니, 진짜. 아이, 그 영국 지하철에서 한번 구르면 죽을 것 같은데? 무서워. 아니 무서워요. 왜 이렇게 가파르지? 무서워 진짜. 무서워. 한번 발목 잘 잘못 헛디디면 끝나. 와우.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되게 치약을 안 파네요. 꼴로 비엔 아바코. 꼴로 아바코.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첫날 치고 괜찮았어. 투어 가이드 인정합니다. 인정. 카린 굿. 굿,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입 찍고 오늘 좀 쉴까? 네, 굿. 굿. 저녁 먹으러 근처에 있는 피자집에 왔습니다. 내일 저녁 한식 먹어야겠다. 밥 먹고 싶어. 네. 어쩔 수가 없다 이게.